시간 재야지. 오늘은 고난도니까 2분 20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40초 남았어. 20초 남았어. 자, 정답은 김율 뭐랑 뭐 고민했나? 2번, 4번 고민했죠. 맞아? 2번 염두에 두고 있었어. 정답은 2번입니다. 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some psychologists, 몇몇 심리학자들은 데디아라고도 읽고 있는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restructuring of problem, 문제에 관한 재구성의 결과다 라고 보고 있어요.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뭐한 이후, 발전이 없는 기간 이후에 문제에 관한 재구성 이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 period가 언제냐면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s stuck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발전이 없는 상황이 언제냐면 사람이 여기 믿어지고 이제 뭐 할 것으로 너무 과거 경험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get stuck 그곳에 갇힐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발전 없는 기간 이후에 리스트럭처링 재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 없는 기간이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이거예요. 문제에 관한 재구성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재구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놈의 문제의 재구성이 대체 뭘까만 알아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A new manner, 그냥 방식이지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esent 문제를 대표하는 방식은
It suddenly discovered.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Lead to a different path. The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발전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해결책에 관한 방식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갑자기 팡 하고 떠오른다. 머리를 끌어내면서 해결책에 관한 다른 길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길을 만들어내면서 heretofore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측된 적 없는 경로로 발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측된 적 없는 경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문제에서 빠져서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문제의 해결책이 뿅 하고 떠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has been claimed. 데디아라고 주장이 되어 왔는데 No specific knowledge. 그 어떠한 특정한 지식도 즉 경험은 is required.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to attain insight in problems of situation. attain 얻다라는 말이지 통찰력을 얻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식 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얻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문제 상황에서. 자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상. 자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쌤도 얘기했었는데 이 in fact와 같은 친구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참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중간에 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봐봐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은 뭐 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진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인펙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적 역할을 하고 내 할 말을 이제 실제로 그 질문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역적은 아니지만 역적처럼 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나 할 말이 있음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그럼 사실상 그러면서 우리 그 주제 표현 should 나왔네요. 누군가는 break away from experience 누군가는 경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경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let the mind wander freely 마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지식과 경험이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al studies 연구 과제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have shown that insight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결과입니다. 뭐에 대한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근데 문장 구조 비슷한 거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result of restructuring of proble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result of analytic thinking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문제에 관한 재구성의 시간은 분석적 사고의 시간이다라고 연결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분석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다고? 통찰력은 분석적 사고에서 나온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김윤 레알로 이해됐나요? 너 오면서 누구랑 전화하면서 왔냐? 아 그래? 학원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학원? 교장.
아프잖아 했는데 계속 말로 하고 있네. 근데 아프지 않아? 쌤 교정 처음 했을 때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래도 너무 게장이 먹고 싶어. 게장 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손으로 눌러 먹었어. 이러니 뚱뚱하지. 자 그래서 문제에 관한 이 재구성은 can be caused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연 successful attempt 성공적이라는 시도 in solving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봐봐. leading to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해결책이 발견됩니다. 여기서도 문제 재구성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 이거 보겠어요. 발전 없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첫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찾아냈으면 이제 알았다 이거야. 이것만 찾아냈으면 알았다 이거야. 아 문제에 관한 재구성이 분석적 사고였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실패했어. 이해됐죠? leading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새로운 정보가 뭐야? 해결책에 관한 길이다. 오케이? 지금 되게 그 대구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brought in while 들어오는데 언제? 사람이 생각하는 동안.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뭐야? 분석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Thus producing a aha experience. 아하 경험을 만들어요. 아하 경험은 뭐야? 갑자기 발견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첫 두 문장이 밑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을 하면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없도록 문장을 이리저리 꼬고 있지. 그래서 고난이도고 고상으로 출제됐지만 우리 이제까지 왔던 문맥상 동의어 찾기 재진출 확인하기만 해도 내용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쪽에서만 답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교정은 어떤 사유로 시작을 하셨죠? 이거 하나 없어? 빠졌어? 아 그래요? 그래서 얼굴 작구만. 예전에 연예인들 얼굴 작게 하려고 이걸 일부러 뽑고 그랬어. 근데 치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게 진화 인류라고 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번에 끝났고 요거 이번에 제목 찾아보기인데 자 제목 찾기에 대해서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목은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제목 주로 간단하게 거기 메모해도 되고 앞에 메모해도 되고 그 메모해도 돼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 찾기랑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고 수능에서는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자, 제목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제를 직접 말하는가를 우리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주제를 대답하도록 유도하는가. 주제를 대답하도록 유도하는가. 요약형 명사가 사용되는가. 요거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까 주제문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주제문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재, 아까 analy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analytical thinking이 무엇을 일어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다
장황하게 진술을 했지. 근데 제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여러분들이 주제만 파악을 하게 되면 주제를 대답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요약형 명사로서 내가 지금 키워드로 판단하고 있는 게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으로 가볼 건데 1번도 1번은 1번일 수밖에 없어서 10초 줄이겠습니다. 2분 10초 동안 지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5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10초. 그만. 키워드는 잘 잡았는데,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물어보자. 뭐랑 지금 헷갈리고 있어? 2번 아니야?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왜 2번인가 보면 되는데 이 질문은 이번에 못 풀었다고 좀 상심 안 해도 되는 게 2020년 때부터 쌤이 이제 물론 고3을 계속 다운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은 계속 나왔어요. 그 수능 특강에. 수능 특강에 계속 나왔고 매번 틀려요. 현역 고3도 틀리고 잘하는 고2들도 틀렸고 우리 의차도 틀려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People don't use everything.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people로 주어 시작하면 우리 뭐라고 했죠? 통념이라고 했죠? 그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촉감이라고 하는 것을 자, 해석사 무조건법 그래서 temporal phenomen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phenomenon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니다. temporal 무슨 말이에요? temporal은 뭘까? 템포가 뭐예요? 템포 박자가 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있지. temporal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이런 뜻을 갖게 돼. 시간. 그래서 템포럴이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촉각을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이미 통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박이 되겠죠. 맞아. 촉각은 시간의 현상이다가 주제. 그럼 정답 1번 바로 나와. 오케이. 근데 지금 템포럴이 지금 해체가 안 돼. 이게 템포럴이 뭔지 모르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but if it is every beat as a based time based as it is spatial 이렇게 말해서 자, 이걸로써 지금 바로 영적으로 통념을 부정을 했고 그래서 터치는 it is every beat as ti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every 어느 정도 조금은 time based 시간에 기반된 것입니다. 뭐인 것처럼 공간에 기반한 것처럼 스페셜 공간에 기반한 것처럼 시간 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해했나요? 강민이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사실은 촉각은 시간의 현상입니다. 그럼 선택지 2번 봐봐. Time does matter.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 촉각을 형성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첫 문장에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시간적 현상입니다 바로 말하는 데는 안 말하잖아. 싸가지 없이 오케이? 그러면 더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하셨죠? 자, 너는 수행해 볼 수 있어. 한 실험을 to see for yourself 욕한 거 아닙니다. 자, 너 스스로 보기 위해서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자, 컵 모양 만들어 보라고 친구에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컵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Palm face up. 손바닥 위로 향하세요. And close his eyes. 눈 감으세요라고 해볼 수 있대. 눈 감고. 자,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반지든 아니면 지우개든 뭐든지 가능하나.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올려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올려봤을 때 and ask him 그에게 요청하실 수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이게 뭔지 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대. 이해했죠? 그랬더니 뭐래? He won't have a clue. 단서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아우덴 쌤이 암기하라고 했어. 뭐 이외에 그 무게나 maybe over size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 이외에는 유추해낼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유추해낼 수가 없는데.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아 눈을 감은 채로 유지하라고 하고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자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을 여기다 움직여보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혹은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he most like, 그는 매우 가능성 있게도 그것을 한 번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자,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손가락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you any time, 너는 시간을 이 감각 인식, 그러니까 촉감 감각 인식에다가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그럼 다시 말하면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됐지만 여기도 결론 문장 봐주시면 되는데요.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실험 지문 얘기할 때 실험의 결과가 주제다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럼 우리 실험 해본 거잖아. 실험 해봤을 때 손가락의 움직임으로써 이제 물체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물체를 알아보는 이 행위가 시간을 추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 촉각의 완성을 시간 추가해서 이뤄내고 있다. 시간 추가를 해서 이뤄내고 있다. 오케이? 그럼 촉각이라는 감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두꺼운 그냥 불든 채 처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There's five and a lot. 이제 직접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Between phobia, 유사점이 있습니다. Between phobi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 이렇게 말하고 있어. 유사점이 있습니다. 망막 어디에 있는 너의 망막에 있는 중심와
그 다음에 너의 손과 손끝에 있는 유사점이 있는데 그 둘 다 그 둘 다 have high acuity. 둘 다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민함. 이 손끝에는 예민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예민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촉각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시간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너의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depends on continuous time varying. 시간이 변화하는 패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시간이 변화하는 패턴에 달려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촉각의 완성에는 언제나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buttoning your shirt or 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눈 감고 이렇게 셔츠 입기, 그 다음에 문 열기와 같은 것들도 그 나의 촉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 동안에 시간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촉각을 시간이 완성해 준다라는 주제를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완성합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있지. Time does matter. 시간이 완성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A hidden essence of touch. 촉각에 숨겨진 본질.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